자, 이번 시간 이제 3교시 60페이지 4번 등록의 통지입니다. 60페이지 있는 그림이 요 칠판에 적혀져 있는 거 이게 되겠죠? 자격 취득에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서면 통지 밑줄 치세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민법 시험에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전부 다 민법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본적지 신원조회와 그 다음에 협회 전산망을 조회하여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우리 그 숫자 7일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사항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61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사항 등의 통보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0번에 보면은 40번에 10일, 다음 달 10일까지가 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프린터 25번. 25번에 보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 6가지입니다. 61페이지 박스에 보면 1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하는데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4번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한 때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밑줄 치시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X 하십시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알수 없죠. 자, 그러면 왜 통보하는지를 볼까요? 가령 11월 27일 날, 11월 27일 예를 들면 좀 부적절할 수 있겠네요. 11월 20일 날,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11월 21일 날 강북구에다가 이중등록을 신청하면 강북구청장은 곧바로 이중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고요.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를 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을 거부하겠죠. 반려합니다. 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는 11월 20일 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1월 21일 날 이중등록을 신청했다면 강북구청장은 반려를 할까요? 아니면 이중등록을 해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이중등록 해줍니다. 왜?
죄송합니다. 이중 등록을 해주는데 해주는 이유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잖아요. 아직 다음 달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협회에 통보 안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몰라요. 이중 등록이 돼 있는 것을. 그래서 강북구청장이 협회에 물어보니까 이중 등록 돼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아직 이중 등록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중 등록을 해 준다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11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이라면 12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강북구청장이 협회에 전화해보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중 등록을 안 해주고 반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양가로 4번 61페이지 맨 밑에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만약에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우리 프린터 43번에 1번에 있습니다. 43번에 1번. 43번에 1번에 보니까 업무 개시 3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안 하면 3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등록의 효력 상실. 그 다음에 6번 이중등록 금지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64페이지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업자 무등록 개업 공개사란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편의상 쓰는 말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 공개사 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또는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처음부터 무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망하면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개인이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이 똑같죠.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 시험에 후발적, 원초적 이런 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게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둘 다 후발적 무등록이나 태생적 무등록이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개업공개사가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무등록 개업공개사라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62페이지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이란 말 들어가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3페이지 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인데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직업을 가져도 적법행위입니다. 시험에는 이중직업이라고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겸업이라고 출제됐습니다. 겸업이나 이중직업이나 같은 말이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죠. 회사. 회사는 법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6가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는 6가지 빼고 나머지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어도 행정처분은 받지만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등록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등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중등록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 하면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중등록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이중등록은 안 된다고 적어놨을 뿐이고요. 나머지 이중소속 같은 경우는 몰래 양다리 걸치고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을 정리를 했는데 시험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63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인데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대여 한자. 양도대여 한자 양수. 대여받은 자, 둘 다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입니다. 둘 다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이다. 즉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주어를 잘 봐야 되겠죠.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이다는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될 자격 게 없잖아요. 빌린 사람은 없으니까 빌렸잖아요. 그래서 빌린 사람은 자격증을 빌리거나 또는 등록증을 빌려도 빌린 사람은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동일한 행정 형벌, 즉 징역 벌금은 똑같지만 행정 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행정 처분이 되고 빌린 사람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등록 절차, 즉 자격 취득에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해 놓으시고요.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등록 절차 자격 취득에서부터 업무 개시까지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두 가지라고 했죠. 실무교육 받는 거 하고 사무소 확보. 근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섯 가지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도 외국인인 경우에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회,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것도 시험에 이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는 걸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등록 절차까지 이번 시간에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